네, 이상으로 학적과 관련해서 전 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학적 기준이 아니라 국적 기준인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적과 국적은 어느 정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상에 있어서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차이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학적은 주로 과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어느 국가의 학적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심도 있게 따집니다. 6개월 부족하냐 적당하냐에 따라 가지고도 자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국적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느 기간 기준으로 외국인 국적을 획득을 하면은 그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취득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 또 국적은 바꿔도 내신은 못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적 관련되는 사항은 과거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전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세밀하게 보는 반면에 국적과 관련된 것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원서 접수 시점이라든지 고등학교 입학 시점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외국 국적 취득 시기를 확인하면은 그 이전의 국적이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적과 학적이 다르고, 학적을 가지고 전 교육과정 12년 특례 과정을 살펴봤듯이 이제는 국적을 가지고 외국인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과 관련되는 거니까 학적은 전혀 무관하다 그랬습니다. 학생의 학적도 한국 학적이든 외국 학적이든 중간에 이전을 했든 경유 국가가 몇 개든 무관하고, 부모 학적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적만 따지는 것이 외국인 학생 전형입니다. 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학생이 외국인입니다. 대부분 입학 요강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 모두 외국인인 지원자 학생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 자격 가능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은 외국인인데 부모 1인만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부만 외국인인 경우 있고 모는 한국 국적이고, 부는 한국 국적인데 모는 외국인인 경우가 있죠. 물론 본인은 외국인이라는 가정 하에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이 자격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대만 국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교분들이죠. 화교분들에 대한 특례, 화교분들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 부분인데, 자, 가능한 대학들 한번 볼까요? 당분간 인정을 계속하는 대학들에 연세대, 항공대, 동국대, 숙명여대가 있고요.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도 지속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것은 계속 요강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외국인 전형 문의 받을 때 여기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속 인정 여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간에 연세대, 항공대, 동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세종대, 경기대는 전반적으로 대만 국적의 부나 대만 국적의 모를 갖고 있어서 부모 한 명만 대만 국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것처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20학년서부터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균관대, 외대, 인하대예요. 2019년도 3월 학기, 2019년도 9월 학기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미 2019학년서부터 인정을 하지 않는 서강대도 있습니다. 즉 2018학년 9월 학기까지만 인정을 해준 거죠. 이와 같이 대만 국적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대학들의
몇 면을 보면은 연세대도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요강을 보면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 또는 모의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동일한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적인 조항으로서 외국인 전형의 특별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지원자의 국적이 대만인 경우 부모 중 일방이 대만 국적이면 지원 가능. 이렇게 외국인 전형에 되어 있고 네, 숙명여대 대만 국적인 경우 부모 중 1인 이상과 본인이 대만인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다. 부모 중 1인 이상과 본인이 대만인일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다. 좀 독특하죠? 본인은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중에서도 대만인이고 부모 모두 한 명이 대만인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만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모님들은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학년서부터 불인정하기 때문에 2019년도 9월 학기를 노려야 될 대학이 성균관대, 한국외대, 인하대가 있는데 성균관대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 지원자는 부모 중 1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 단 2020학년도 정기 모집부터 지원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외대도 대만 국적자의 경우 부 또는 모 중 한 분만 대만 국적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해놓고서 2019년 9월 전형까지만 유효하다. 그러면은 2020년서부터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하대 역시 대만 국적의 경우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대만인인 대만 학생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학생 자신도 다른 외국 국적이 아니라 대만 국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숙명여대랑 동일한데 2020학년부터 불인정이니까 2019학년 가을 학기까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019학년 9월 입학서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서강대는 부모 중 1인만 외국인인 대만 국적의 외국인은 입학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전 요강인데 Chinese Africans with only one parent of Korean nationality are recognized as international students only up to the admission of September 2018. 즉 2018년 9월 학기까지만 대만 지원자 중에서 부모가 한국 국적 한 명이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외국인으로. 2019년 3월 전형서부터 2019 Both parents of Taiwanese applicants must have foreign nationalities. 자, 부모 둘 다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 또는 모 1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대만 국적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적 취득 시기입니다. 외국 국적을 언제 부모 그리고 학생이 취득했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 대학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혼선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 학생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대랑 한동대가 있는데 중앙대는 의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학인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이어야 됩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국 국적 취득한 건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중앙대를 지원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적어진다는 것이죠.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양돼서 외국 국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입양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요구하는 대학은 중앙대와 한동대 중에서 입양 국적 취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즉, 10학년 전까지니까 9학년 2학기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서울대가 2018학년도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 이전에는 그럼 어땠어요? 그냥 원서 접수 직전까지 취득하면 됐어요. 즉 좀 더 강화되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균관대는
의대 포함이 안 되십니다. 성균관대는 의대를 외국인 전용으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 외국인 박사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부 과정에서 의대에서는 외국인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과만 학생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성균관대는 학생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지원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즉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가 있고요.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한국항공대, 숙명여대, 인하대 이와 같은 대학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학들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부모랑 본인이 가능하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취득을 해주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만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놓고 부모는 원서 접수 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지장이 없는 대학들이죠. 조건이 가장 우호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대를 포함한 대학들은 서울대 의대 포함해서 서울대가 2018학년도 이전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인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데 자 2018년 이후서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즉 9학년 말 10학년 전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연세대, 의대, 치의대 마찬가지고 원주의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의대를 포함한 연세대 전체는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인 국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가 원서 접수 전까지 가톨릭대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의대, 을지대의대, 건양대의대 이와 같이 의대를 포함한 대학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 대학들은 원서 접수 전까지 외국인 국적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의대를 포함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카이스트 그리고 성균관대의 부모 조건은 원서 접수 직전까지입니다. 서강대, 외대, 경희대, 항공대, 건국대, 한동대 이와 같은 대학들은 의대는 아니지만은 원서 접수 직전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이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 명이 모두 외국인 국적이면은 지장이 없는데 학생은 외국인인데 부나모 한 명만 외국인일 때 대만 국적의 고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국적 취득 시기에 따라서 대학들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부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을 목표로 한국 학교를 녹화하는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국적상의 위치를 명확히 해서 지원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전형 알아봤고요. 그 이전에 학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와 같이 외국인이라는 국적과 전교육과정 이수라는 학적 두 가지 요소를 국적과 학적 두 가지 요소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학적과 국적을 혼합했다라고 하면은 학적 국적의 혼합 형태가 도대체 어떤 전형에 들어가느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전형의 특례 학생이냐 아니면 외국인 전형 학생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개 중에 선택적으로 충족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그냥 그대로 외국인 전형 인정받으면 돼요.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원자가 외국인인 상태에서 부모 한 명만 외국인일 때는 다시 그것은 대만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고 지원자가 외국인 상태에서 부모 자격은 관계가 없어요. 부모 둘 다 한국인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요. 이것은 국적에 있어서 부모의 자격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학적에 있어서 12년의 해외에서 이수 기간을 합친 거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즉
국적에 있어서는 본인이 외국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취한 거고요. 학적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전교육과정 이수를 취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동국대 2019년 9월 학기 모집 부분 거 보면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인데 12년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부모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도 2019학년도까지입니다. 2020학년서부터는 사라집니다. 카이스트 전형 있는데 이 카이스트에서는 Candidates with Foreign Citizenship, 외국인 전형 학생인데 원칙적으로 number one, neither of the candidates' parents is a Korean citizen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자 부모 둘 다 한국인이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외국인 전형에 해당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한국인 국적일지라도 본인은 외국인이면서 자, candidate must have received his or her entir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education outside of Korea at a comparable and equivalent level of those provided in Korea. 즉,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었을 때는 부모의 국적을 묻지 않고 학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인정을 해주는 국적과 학적의 결합 형태의 전형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도 전교육과정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서 입학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적을 기준으로 한 전교육과정 이수 특례 입학과 국적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전형 입학을 확인했고 특히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적과 국적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서 정교육과정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필요한 상담이 있으면은 현장 컨설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